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치과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보건복지부 통계가 있는데요. 울산 남구가 저소득 청장년층에게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명 넘게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자활근로를 하며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55살 이모 씨. 치주염으로 아래쪽 어금니가 대부분 빠져 식사는 물론 대인관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오피스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떤 거는 1년 된, 어떤 거는 한 2년 된. 그간 아픈 이는 치료할 엄두도 못 낸 채 방치했는데 오랜만에 치과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남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청장년층 치과 진료비 지원 E플러스 사업 덕분입니다. 돈도 없고 입원 한다는 게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아유 뭐 엄청난 좋죠. 뭐 노동하는 입장에서는 임플란트를 한다는 게 힘들거든. 치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04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지역의 치과의사들도 도움의 손을 보태 치아 질환으로 고통받던 이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보다 이렇게 치료비가 오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원장님들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자기가 감수를 하시고 치료가 잘 되고 식사를 잘 하시게 되면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소득에 따라 벌어지는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복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매년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을 통해 무료 암검진을 하고 있고 동구는 중장년 1인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운동치료와 건강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구와 북구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돕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